미안. 누군지? 삼겹살? 이 양파? 양파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모르겠다. 쌀뜨물! 불! 약불! 이제 2시간 이상 끓여주면 된답니다. 그동안 심심하니까 오빠를 괴롭혀요. 제주도 이때 출발해서 저녁 먹고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빨리 봐. 이 뺨을 때려. 이거 봐. 어때? 좋아. 봐. 제주도가 봐봐. 제주도가 이렇게 이만하잖아. 제주도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 응. 그럼 이렇게 쭉 늘어나고 여기가 제주시, 여기가 서귀포시. 제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라산이야? 여기 한라산이지. 이거 한라산이야? 어 그리고 이 한라산이 백록담. 이거 백록담. 짠. 여러분 사실은 지금 보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5시 35분이고 여기 바깥에 보면 깜깜해요. 아침에 만들었지만 밤이 되었다. 왜 밤이 됐냐면 얘가 끓이는 것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 점심을 미리 먹어버렸어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냥 지금 먹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김치를 먼저 잘라야겠죠. 맛있겠다. 한 3시간, 4시간 익혔어요. 그래서 지금 김치가 진짜 이게 진짜 맛있을 거예요. 행복해. 금지 막 하게. 여러분 진짜 초대박 비주얼. 다들 숨죽여. 소리 질러.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윤기가 흐르고 진짜 맛있겠죠. 그리고 엄청 커요. 먹어볼게요. 아 좀 말할 때가 아니야. 입에서 사라져. 입에서 사라지고 이게 삼겹살이라서 기름기가 많거든요. 근데 기름이 쫙 흐르는데 너무 맛있어. 어떻게 김치만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지? 자 이제 밥 위에 또 사기조합 한번 가야지. 사기조합 먹다가 누구 하나 우는 거야. 이제 이 정도면 어!
지금 다 죽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제가 농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입 짧은 햇님님의 레시피거든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이거 제가 왜 하게 됐냐면 햇님 언니 집들이에 갔는데 햇님 언니가 이걸 해줬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김치찜이 아니라니까? 삼겹살이 진짜 입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꼭 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세상 재밌어요. 세상 뭐 힘드신데 재밌어요. 햇님 언니 진짜 요리 천재예요. 응? 여기다가 비벼먹는 거지. 어? 야무지게 비벼서? 김이랑 먹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삼겹살로 해서 주로 김치찜은 말이죠. 뒷다리살이나 앞다리살로 한단 말이죠. 무조건 삼겹살로 해야 합니다. 이게 기름이 많이 뜰 것 같지만 많이 뜨긴 떴는데 국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삼겹살로 만들면 말이죠. 입안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사라지는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오돌뼈다, 오돌뼈. 오돌뼈, 오돌뼈. 배추도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 살짝 올려주시고요. 김치 작은 거 하나 올려주시고요. 오, 딱 좋다, 딱 좋아. 달걀 후라이 한 입 고. 오, 오. 근데 한 입에 넣기 위해서 좀 집안을 다져야겠어. 오늘 입이 쬐끄마니까요. 한 입에 잘 안 들어가요. 밥을 먼저 이렇게 집안을 다져놓고요. 고기를 하나 올려줍니다. 근데 김치는 가루로 넣어주고요. 노른자가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른자를 집중 공략하면 되니까 이렇게 조심. 안돼! 조심. 노른자와 궁합이 너무 좋아요. 앤유
옆에 빨대가 달려있는데요. 빨대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어. 빨대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저희는 그냥 주둥이로 입으로 먹습니다. 어린이 요구르트 맛. 아, 밥이, 이게 밥이 부족하네. 밥이, 이거 밥도둑이네요. 하긴 그때 햇님 언니 집들이에서도 내가 한 그릇 언니가 이만큼 남아준 거 다 먹었어. 저는 오늘 햇님 언니랑 신이 언니랑 스쿱 언니랑 돌체테리아 사장님 돌체님이랑 같이 노는데요. 그 모임이 있어요. 도시스님 테리아라고. 거기 가면 좋아요. 왜냐면 맛있는 게 끊기질 않아. 점심 먹고 간식 먹고 간식 먹고 간식 먹고 점심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야식 먹고 야식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야식 먹고 간식 먹고 사랑해요 여러분. 그냥 햇님 언니를 시피대로 오늘 정말 호강하네. 밥이 부족할 줄은 몰랐다. 얘도 부족하네. 아주 맛있게 마지막 한 입을 만들어 먹어볼까요? 아니 여기에 양파도 들어오거든요. 참 여기 양파도 진짜 맛있어요. 뭐랄까 이 김치 양념하고 이 달짝 지근한 맛이 꾸덕꾸덕하게 녹은 딱 그 양파 맛이야. 고기 위에 김치를 한 장 올리고요 김을 한 장 더 얹으면 완벽. 밥이 없지만 그래도 맛있어. 맛있는 한 입 마지막 한 입 얼른 들어와 주소.